안녕하세요. 오늘 그 시장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겪게 되는 이유가 오늘 한번 시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 집계를 보면 개인들이 지금 7,800억을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외인들은 2,600억, 사상 최대로 삽니다. 기관은 5,700억을 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어제 그 새로운 코스 거래소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내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지난번에 또 연금이 13조를 집행하면서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연장해서 집행을 하겠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다 팔았는지 저는 단타 쳐서 다 팔아버렸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저는 연말 장이 아니라 연초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우량한 코스닥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흔들리지 않게 들고 가자. 오늘도 제가 종목 제목을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주가의 변동성은 수익을 얻을 절호의 기회다. 이러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인데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않았는데 강력하게 매수가 가담을 했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자, 이제 연초장이 크게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코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되돌림을 준다. 되돌림 주고 그냥 끝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전고점이 어디냐? 가서 보면 과거를 돌아가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죠? 지금 다 전고점을 한번 돌파했다 눌렀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죠? 966포인트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매물대를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2925포인트까지 갈지는 아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18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제가 우리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전부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그냥 단타치고 아우성치고 조금만 조정하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트레이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리딩해드리고 홀로서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 냈냐면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 2015년 10월 13, 14 연속으로 매주면서 평균 매수가가 6,200원입니다. 중간에 또 사고 또 사서 지금 그나마 증거가 남아있는 게8,500 얼마짜리 우리 유료원이 들고 있어서 이때 오셨다가 떨어지니까 조금 팔았다가 다시 샀대요. 그래서 8,500원이래요. 이게 지금까지 들고 와서 얼마 수익이 났나요? 지금 390%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도 사인이 안 나간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유료원 보고 그걸 말고 이제 누구 사냐 대신 삼화 전기를 사라. 괜찮다. 삼화 전기를 사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상까지 갔다 왔죠? 근데 매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요? 들고 왔으면 수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왜 합니까? 그죠? 매도 안 합니다. 수익을 사서 오히려 더 사서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방법. 그럼 이것만 그랬나요? 오늘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나요? 삼양식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신고가를 내면서 이게 언제 샀나요? 2015년, 2015년, 이때부터, 1월 달부터 사서 2월 달에 사는 사람 지금 얼마죠? 390%가 넘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지금, 아유, 전문가는 추가해서 110% 됐습니다. 또 여기서 산 사람도 지난번에 제 방에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갔는데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때 사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90%가 넘었죠. 전문가님, 어제 85%였어요. 여기서 85%인데 지금 9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강력하게 보유하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템플턴이 뭐죠? 여러분, 우리 회원들을 1억 오히려 거꾸로 더 사게 만들어버렸죠.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추가 매수합니다. 또 내려가서 또 추가 매수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격 났다고 매도를 안 하고 또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유리원들이 흔들리지 못하라고. 어제도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팔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못 팔게 해서 흔들리는 거 막았습니다. 또 올라갔죠. 전문가님 어제 예, 그래서 팔라고 했었는데 안 파는 바람에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얘는 150%가 넘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혼자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좋은 종목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몰라서 큰 수익 내는 걸 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 동진 세미캠. 어제 무료 방송하는데 저한테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거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인데요. 그냥 들고 가시죠. 강력해 올렸죠. 지난번에 이거 못 갈 때 우리가 계속 더 사가지고 얼마 177% 나갔었는데요. 177% 올라갔다고 더 올라갔다고 어떻게 뚫어졌죠. 지금 아마 175% 정도 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자화전자 어떻게 됐나요? 예, 어제도 뭐 저한테 오늘 강력하게 또 올라갔죠. 안 팝니다. 끊임없이 사서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코롱피아이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다 이경 조정 들어오면 힘들어해서 못 견뎌내고 다 팝니다. 그죠? 에코프로 안 팔았어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들으면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얼만가요? 근데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갖고 단타 치느라 바빠갖고요. 큰 수익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해요. 예? 212%. 예, 뭐 FNF 지금 난리 났죠. 뭐 어떻게요? 240%가 나가는데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또 올라가요. 힘 팔기를 했어요. 뭐 했어? 그냥 들고 그냥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 이게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가면 지금 뭐예요? 예?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팔라고 덤비고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은 못 내고 아깝죠? 자, 요거는 최근에 사가지고 참 멋지죠? 어떻게 됐나요? 휴원스. 자, 휴원스. 아이고 진짜 맛있네요. 마지막 날 여기 날도 또 추가 매수했는데요. 언제부터 산 건데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전문가님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아, 내가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봐 그랬더니 갑자기 급등 나갔잖아요. 또 눌렀죠? 또 사야 돼. 또 사야 돼. 또 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여기서 또 샀죠. 어떻게 됐어요? 11일 날 샀는데요. 또 올라갔죠. 전문가님 전문가님 지난번에 여기서 사갖고 지금 40% 났습니다. 뭐 유료방송 시간에. 아 역시 버틴기고 있으면 좋은 종목은 계속 가네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배우면 수익이 짭짤하면서 내년 시장은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뭐죠? 연기금이 가담하고 그러면 더 큰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더 강력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제 올해 2017년의 상반기 10월 달까지는 거의 대형주 장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11월 달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2017년 코스피가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형주가 조정 코스피하고 똑같이 조정받고 있죠. 누가 올라갔어요? 예, 중형주가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10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소형주 004 소형주가 어떻게 했어요? 예, 소형주가 약하죠. 올라갔다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어도 중형주가 강력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하고 중형주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대장주, 대형주를 시뮬레이션과 중형주를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대형주가 11년 동안 시뮬레이션 할 때 187% 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1월 달까지 했을 때 11년 해봤는데 얼마요? 187%입니다. 중형주를 했는데 얼마냐면요. 350%가 납니다. 게임이 안 됐습니다. 1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몇 종목 갖고요? 100종목 갖고. 그런 걸 여러분이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멋진 일이 본다.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네,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그럼 코스닥의 대형주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중형주는요? 강해 보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나요? 소형주는요? 204.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하죠. 그러면 코스닥의 중형주, 코스피의 중형주가 강력하게 나간다.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큰 수익 나.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을 얼마? 예. 네.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정말 그런가요? 지금 벌써 2년 동안 갔는데 어때요? 삼양식품이 얼마? 390%. 그다음에 사마콘대서 몇 프로요? 예, 400%가 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약세 마인드 빠져서 다 팔아가지고 좋은 종목을 팔아서 수익 조금 먹고 지난번에 이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 대웅 제약 또 삽니다. 또 샀습니다. 아이고 50% 났다고 여기서 잘랐대요. 예, 50% 났다고 얼른 잘라먹었다고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걸 엄청 후회한다. 좋은 종목은 어떡한다? 강력 보유해야 된다. 여기서 끝날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대로 끝날까요? 더 갈까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리스크를 걸어보실래요?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